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홈입니다. 성공과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 아마 현대인이 가장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든 노력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온갖 법칙들이 마치 유행가처럼 떴다 사그러졌다를 반복하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 성공 법칙만 하더라도 아주 굉장합니다. 자,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어트를 쭉 해왔는지.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황제 다이어트, 양배추 수프 다이어트, 원시인 다이어트, 생식 다이어트, 뭐, 요즘 들어서는 간헐적 단식, 뭐, 저탄고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법칙도 아마 이만큼만이면 많았지, 결코 적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에서 깨닫게 되는 행복의 법칙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뼈가 되고 살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에 넘쳐나는 그 수많은 다이어트 법칙들이 있지만 그 기본을 이루는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니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기 그지없는 그 핵심 원리를 끝까지 실천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그 핵심 원리는 바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를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하다 말다 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죠. 오늘 들려드릴 부부 행복의 그 세상 이치들도 너무 간단한 것들이에요. 이솝우화 같기도 하고, 뭐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한 가지의 차이가 있죠. 다이어트처럼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냐 안 하냐, 바로 그 차이뿐인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릴 이 세상 이치를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첫 번째 세상 이치,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뭐 옛부터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맥이통하는 법칙입니다. 메아리야 자기가 소리친 대로 되돌아오잖아요. 바보야 하면 바보가 되돌아오고, 이쁘나 하면 이쁜이가 되돌아오고, 그치? 부정적인 말을 되받을지, 긍정적인 말을 되받을지는 메아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치? 긍정적인 말을 소리칩시다. 결국 배우자의 못마땅한 언행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이며 행복한 말을 건네야 할 이유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두 번째 세상 이치, 실과 바늘의 법칙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실과 바늘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바늘과 실, 서로의 역할은 달라도 예쁘게 뭔가를 꿰매는 목표는 같습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반대로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이 엉키기 십상이랍니다. 바늘과 실이 따로 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속도와 힘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누구는 결혼 생활을 무슨 파워 게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실과 바늘처럼 서로의 역할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백미죠. 저희가 한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17년,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은 부부가 마음을 합치면 세상에 무슨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세 번째 이치, 수영의 법칙입니다.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운 다음 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은 물 속으로 들어와야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물의 흐름도 몸으로 깨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지만 연애 시절 우리가 했던 사랑은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성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물 밖에서 워밍업 하듯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것처럼 결혼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 뛰어든 수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수영법 모르고 수영장에 뛰어든 것처럼 우리도 결혼은 했지만 사랑에 여전히 미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영 배울 때 서로 잡아주면서 물에 뜨는 법, 손 젓는 법을 그렇게 뭐 익히잖아요. 이렇듯 부부 두 사람이 피차 사랑에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간다 생각하며 서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뭐. 사랑에서 완성이란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냥 배워갈 뿐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네 번째 세상 이치, 타이어 법칙입니다. 뭐 탄탄한 아스팔트 길 위에서야 타이어에 바람이 탱탱하게 꽉 차야 하지만 사막과 같은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려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지면서 표면적이 넓어져 모래구덩이에서 헛돌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모래밭처럼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 부부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는 우리 마음에서 자존심과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를 보면 다툼의 원인이 커져서가 아니라 쓸데없이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워서 그렇게 싸움이 더 커지고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빌어먹을 자존심 때문에 화해도 못하고 부부 사이는 골마 터지죠. 서로 다른 가정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함 살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할 때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다섯 번째 세상 이치, 김치의 법칙입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까지 다섯 번 이상 죽는다고 합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두 번 죽는 것이고 소금에 절일 때 세 번 죽고 매운 고추와 마늘 등 온갖 양념에 버무려질 때 네 번 죽고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다섯 번 죽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 죽음을 당해서야 비로소 오 김치 맛있는데 이런 찬사를 들으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부부의 행복이란 것도 온갖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고비와 갈등을 극복해내야 얻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는 배추처럼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 성질을 죽이고 또 죽이고 참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여섯 번째 세상 이치, 마지막입니다. 고객의 법칙입니다. 이제는 잘 쓰지 않지만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한동안 자주 쓰였죠. 뭐 요즘은 손님보다 고객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항상 미소로 맞이합니다.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내지 않죠. 고객이 한마디만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갖다 드립니다. 뭐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에 들 때까지 이것저것 다 보여주잖아요.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하며 말이죠. 고객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을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화낼 상대도 아니고 더구나 막말을 할 대상도 아닙니다. 배우자는 나의 첫 고객이자 마지막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 귀하디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객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 can't help it. 저도 엊그저께 별일도 아닌 일로 아내에게 성질을 부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잘못한 일 있으면 곧바로 사과합니다. 빨리 풀어줘야죠. 뭐 그 전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가끔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건 문제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귀한 존재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로 귀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배우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법칙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